반갑습니다. 열풍팀 어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중학교 이후로 지금 딸만 둘인 엄마거든요. 딸기 엄마? 근데 중학교 이후로 단발머리를 안 해봤대요. 근데 오늘 단발로 해서 C컬펌 해보겠습니다. 네, 과감하게 네 가드라인 잡겠습니다. 자, C컬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곱슬이에요. 곱슬인데 제가 1차적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염색이 돼 있고 곱슬이지만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요. 그러니까 손상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피카의 C2에 아쿠아프로틴 A 세펀풀을 넣어서 원터치로 도포하겠습니다.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약은 얼마큼 바르나요? 그러시거든요. 얼마큼 도포하면 될까요? 듬뿍 충분히 모발이 먹을 수 있도록 환원제를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젖은 모발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저 이렇게 보시면은요 두피까지 팍팍팍팍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 좀 어때요? 좀 의심이 나나요? 저러다가 모발 두피에 어떻게 되지? 팍팍팍팍. 우리 예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두피에 못 바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열펌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합니다. 자, 재밌죠? 네, 손상이 있어도 겁없이 건강모 피카의 건강모 C2를 가지고 제가 지금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들 보세요. 도포했잖아요. 이게 되는 말일까요? 저 이렇게 두피까지 다 쳐바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 나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하고 컬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잘 나왔죠? 네, 우리 고객님도 제가 PB로 해야 돼요, 실은. 그런데 저는 C3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곱슬기가 있어서 C3로 할 거예요. 그리고 예, 듬뿍듬뿍 바를 거예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앞전에 발랐던 펌제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네, 걷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네 충분히 도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건강모를 발랐는데 머리가 지쳐 있지를 않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뿌리까지 이렇게 도포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자, 원장님들 보이세요? 반짝반짝반짝한 게? 예. 예, 연화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완전 다시 깨끗이 헹군 다음에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깨끗이 물로 세척한 다음에 1번인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케라틴 폴리를 1차적으로 분사를 골고루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하겠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빗질 한번 골고루 해서 빗질을 함으로 인해서 골고루 모수지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쁘게 하신 다음에 자 2번인 필을 하겠습니다. 2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원장님? 2번입니다. 네, 2번. 네. 자,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듬뿍 발라주세요. 네, 우리 제주도 원장님 오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닉네임이 하루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열정 대단합니다. 어만들에게도 나눠주고 가시겠죠? 기 나눠주고 가십시오. 네. 자. 자, 2번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마스크입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가축물질을 채워주면서 CMC까지 되어 있고요.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네, 마스크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하시고 빗질 한번 또 싹 해주세요. 원장님, 굉장히 점점 좋아지고 있죠? 네. 윤기가요? 네. 네. 오, 와우! 그죠? 그래요? 네, 물미역이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 우리 효자 매뉴얼 케라틴 핫 오일입니다. 케라틴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오일입니다. 네, 자, 얘도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발라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골고루하고 빗질하고, 네, 깨끗하게 가볍게 헹구고 나와서 와이팅 들어가겠습니다. 네, 롯도 이렇게 잭 제거하시고요. 자, 파마종이 3장입니다. 3장을 이렇게 겹치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5초씩만 찝어주시면, 네, 균일한 입지, 또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잭을, 네, 디지털 세팅 잭을 걷어내시고 이렇게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찝어주세요. 그러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또 직펌에서도 사용하셔도 좋고요. 일반 펌에서도, 네, 이렇게 한 번씩만, 5초씩만 찝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원하는 만큼의 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로또 아웃 하신 다음에, 네, 자, 이 상태에서 판넬을 90도 각도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더블로 뿌리를 살려보겠습니다. 13mm입니다. 자, 13mm로, 네, 글러브 뚜껑은 45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살짝 가려주세요. 그래도 뿌리가 많이 살죠? 이 상태에서 17mm입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네. 자, 하나, 둘, 셋 해서 살짝. 글러브가 90도 각도예요. 하나, 둘, 셋. 글러브 45도에서 뺄 때는 그냥 훅 빼지 마시고요. 살짝 다려주면서 90도 각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죠? 많이 살죠? 이 상태에서. 자,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이 뿌리 살린 릿지하고 이 웨이브하고 첫 릿지를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자, 이 릿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때요? 굉장한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보시면, 자, 한번 가까이 보여주시겠어요? 자,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중화하고 나와서 타올로 물기만 제거했습니다. 네, 괜찮죠? 네, 탄력도 있고.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고객님 완전 마무리하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네, 굉장히 윤기나고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주 예뻐요. 염색도 했는데도 머릿결 자체가, 예, 염색하고 펌을 해놨는데도 무리 없이 잘 나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